3대 정신나간 여자냐? 3대 정신나간 여자?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,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,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. 우리 아들은 달라.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. 아, 보고 싶었네. 나도. 이게 다 저 여우 때문이야. 착한 척하면서 우리 사이 갈라놨어. 그런 거 안 해요, 어머님.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엄마가 왜 가세요? 둘이 있고 싶다 이거지? 아들 뺏긴 거야. 인정해. 친정에 뭐 그렇게 자주 가니? 다음에 가면 될걸. 저희 엄마도 사위 얼굴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. 그게 아니라 너 나랑 아들 떼놓고 싶은 거잖아. 너만 독점하려고. 엄마. 저 없을 때 현주한테 이러세요?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세요? 너랑 결혼하고 우리 정수 완전히 변했어. 순진하게 뒤에서 꼭두각 시절을 조종하니까 좋아? 모자 사이 갈라놓은 거 없습니다. 철륜이에요. 뭐? 끝내 안 나타날 모양이지. 아, 오겠죠. 그래도 어머니 길인데. 할아버지! 좋았어요. 봉주예요.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 손자 봉주요. 한번 믿어주세요, 할아버지. 투자로 해달라. 할아버지. 수금할 거 있다. 대박! 하다오면 반뚝 떼주지. 아, 드린다니까요. 우리도 수금을 해야 된다니까. 야, 장성태! 너 언론에 세성여자 투자 전문 앞으로 매도 리포트 내면 어떡하자는 거야? 우리 회사 말 안 먹으려고 작정했어! 떡곰을 챙겨준다고 아부해서 먹고 사는 게 투자 회사가 할 짓입니까? 이 부장이 바꾸라는데 못 바꿔? 아, 정말 역같네. 너 지금 뭐라 그랬니? 역같네? 아, 심심해. 나는 놀아줘. 아, 사자다. 사자다.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어려운 말로 세성전자의 부실을 가리려고 해도 팩트는 바뀌지 않습니다. 우리가 그 팩트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줄 때 수천 명의 투자자들도 우리를 지지해 줄 거라 믿습니다. 바닷가라 위험할 텐데 잘할 수 있어? 걱정 말라니까. 나만 믿어. 유라! 유라, 조금만 참아. 엄마, 배 아파. 안 돼. 지금 다른 환자 수술 들어가야 돼. 조금만 기다려. 뭐 기다려? 뭐 기다려? 아빠 죽겠단 말이야. 엄마 죽어도 좋아. 엄마! 빨리 돌려. 엄마 해줘. 엄마부터 해. 엄마, 엄마. 엄마. 오빠 빨리. 아, 선생님. 왜 전화 안 받으세요? 장일학이 터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개복 수술을 해야겠는데요. 빨리 수술실로. 그런데 왜 빨리 안 해줬는데요? 수술이 늦어져서 일이 커졌잖아요! 죄송합니다. 이렇게 빨리 터질 줄 몰랐는데.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?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흑심! 죄송합니다. 최선을 다했습니다만. 의료 사고라는 거 명백한 뭐 증거도 없잖아라. 그 자식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. 빨리 술만 해서 죽지 않았다고. 왜이러? 내 아들 죽인 놈 잡아오라고. 빨리. 아, 좀 가시죠. 가. 6주 됐네요. 아기가 착상이 아주 잘 됐어요. 뭐래? 맞대지? 언니 뭐랬어요? 맞대잖아요. 언니! 어머니! 언니! 아, 어머니! 누가 네 맘대로 임신하래? 어머니! 나 마흔아홉이야. 마흔아홉에 무슨 할머니! 이 외모에.
이 동안에? 일단 생긴 이상 축복받은 생명이잖아요. 누구보다 반겨줘야 할 가족이잖아요.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내가 5-6년 내내 갖지 말랬잖아. 나 55 이제는 할머니 안 된다고 그랬잖아. 네가 뭔데 날 할머니로 만들어?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... 너만 아니었으면 명품백 아니라 명품백 할아버지도 받았어. 병원 찾아준다고 20억 가져온다는 애 너도 알지? 근데 넌 뭐니? 친정비까지 주렁주렁. 네 부모님은 딸 시집 보내면서 그러고 싶대디? 아, 저도 그거 다 갖고 결혼하고 싶었어요. 아, 근데... 근데? 네 아버지가 암 걸리셔서 결혼 서둘렀다고? 정수가 그러자고 고집폈다고? 웃기고 있네. 지가 머리 써서 붙잡은 거면서. 어머니! 어머니! 아. 아. 자기 없었으면 나 어땠을까? 자기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면. 푸어! 푸어! 주원아! 야, 이 새끼야! 이, 당신 때문이잖아! 늦게 데려온 당신! 일찍만 데려왔으면 애는 죽지 않았어요! 비겁한 건 당신이에요!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? 그럼요. 까거라. 뭐? 까라고. 이게 미쳤나? 경수가! 너 지금 내 이름 불렀냐? CM이한테 너라니? 이게 정말... 내 인연!